번호판 바꾸고 경고등이 딱 들어오네. 내가 봤을 때는 번호판을 바꾼 게 잘못한 것 같아. 자, 내가 얼마 전에 차에서 매연 냄새가 되게 심하게 나가지고, 얼마 전이 아니라 겨울이 되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인젝터가 노후가 돼서 매연 냄새가 좀 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인젝터를 제가 신품으로 6개 다 바꿨어요. 이거 원래 팔려고 내놨다가 안 팔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제가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원래 이제 저속 공간에서 변속이 충격이 약간씩 있어서 아씨 아우디는 왜 팔다니 이 모양이지? 근데 인젝터 바꾸고 변속 충격도 없어졌어. 완벽해. 공회전 상태에서 엔진 음도 음색도 바뀌고 솔직히 겁나 마음에 들어. 그래서 아 마지막 작업으로 내가 쇼바를 좀 바꿔야겠다. 요즘에 시간이 지나니까 쇼바에서 약간씩 소음이 나길래 쇼바만 바꾸면 이제 새 차 같겠다. 어림없는 소리지. 그리고 번호판도 바꿨어. 번호판 바꾸고 타는데 경고등이 딱 들어오네. 어쩐지 상태가 그동안 너무 좋았어. 완벽하다고 생각된 그 순간에 엔진 경고등이 딱 점등이 되면서 배기가스 냄새가 한꺼번에 확 몰려들었다 안 나다, 몰려들었다 안 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인젝터를 바꾸기 전에는 매연 냄새가 계속 났었어. 열받기 전에. 경유차의 정상적인 매연 냄새밖에 안 나는 상황이었는데 경고등이 들어오고 냄새가 확. 내가 봤을 때는 번호판을 바꾼 게 잘못한 것 같아. 구독은 했나? 지난번에 한번 진단기로 찍었을 때 에어플러그 2번이 문제 있다라고 떴었는데 바빠가지고 못 고쳤어요. 그리고 그때 지웠는데 P067200 실린더 2 에어플러그 회로의 전기적 고장. 하나의 플러그만 이렇게 교장 코드가 들어온다고 하면 플러그가 나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디젤차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초기 시동 시에 열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플러그라고 하면, 지금의 디젤차들은 엔진 연소실 온도가 좀 낮아지면 플러그를 가열을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면서 배기가스도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배기가스 냄새가 슬금슬금 올라와요. 그래서 일단은 플러그를 오늘 바꾸려고 해요. 얼굴 살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나? 일일일식 하고 있어. 일일일식 왜 하는 줄 알아? 다이어트 하시고 술 먹으려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건강관리를 해야지. 얼굴살이 쪽 빠졌어. 얼굴이 작아졌지. 배도 줄었어. 배도 쏙 들어갔어. 자, 어디 보자. 가나프로그는 지금 여기 연소실마다 기통수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 세 개, 또 이쪽에 세 개가 있어요. 자, 일단은 1번. 2번. 3번. 뭐요? 깨졌어, 고무가. 여기가 이제 고무 재질인데, 이게 다 깨져버려가지고 여기 박혀있네. 5번. 6번. 여긴 다 정상으로 뽑히고, 얘네들은 배선이 다 끊어져 버렸네. 예이씨. 이 아우디들이 여기에 열이 항상 받으니까 이 고무 재질들이 다 플라스틱처럼 사가가지고 툭툭툭툭 끊어지더라고요. 요 고무가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서 낄 수는 없잖아. 가오가 있지. 그래도 명색이 내가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거 내 차에 그냥 낄 수는 없고, 그럴 줄 알고 배송까지 준비했어요. 자, 여기를 에어를 좀 불어야 되니까. 그냥 청소기가 아니었네요. 청소기로도 쓰고 이쪽에 꽂으면 에어건으로도 쓰는 거니까. 이거 광고 아니야? 내 돈 주고 샀어. 야외니까 에어가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왜 요번에 스테인리를 쓰냐 하면, 이게 원래 전동 공구들은 한번 사면 배터리의 생태계 때문에 계속 안 바꾸거든. 근데 용인점을 새로 오픈하면서 뭐든지 다 새로니까 이번에는 디월트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려고. 스탠리가 훨씬 싸더라고. 부러지거나 하진 않겠지? 야씨, 지금 이 차가 16만에서 왔나 내가? 지금 20만 넘었거든. 벌써요? 내가 타면 그래. 운행을 너무 많이 해. 20만 넘어도 이 정도 차면 쓸만한 거 아니야? 자, 여기 1번. 자, 이제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오씨. 풀어줄 때 느낌이 뭔가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 사실. 아 여기 조금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랑 부러질 것 같아의 느낌이 진짜 그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어떤 때는 아예 부러지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풀 때도 있고, 한번 더 풀어볼까? 그런 욕심으로 풀다가 부러뜨리는 경우도 있고, 부러지면 골치 아프지. 자 이게 2번. 2번이 죽었다 살았다 했나봐. 그러니까 지난번에 문제 있을 때 경고등을 일단 내가 외부에 나가 있어가지고 삭제를 했었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들어온 거 보면 될 땐 또 되고 안 될 땐 안 되고, 그러니까 아마 조절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 야 여기 느낌이 쎄하다. 아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수축과 팽창을 계속하는 부품이라 뺄 때 이렇게 애먹는 경우가 있다니까. 지금 얘도 여기가 까칠하게 나왔잖아. 이거 나사산이 매끈하게 안 나오고. 야 이거 한번 골치 아프다. 이건 기름을 좀 칠해야겠다. 식용유를 좀 바르고, 오일이 발라지고 다시 조여지니까 그 사이로 나사산으로 오일이 좀 기어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조여, 다시 풀러. 그 오일을 바르고 이걸 반복을 하다 보면 오일을 안에까지 침투시키는 역할을 하거든. 나사산에 훨씬 많이 가잖아 지금. 지겨워도 어쩔 수 없어. 부러지면 엔진 경고등을 달고 살거나 엔진을 내려서 플러그를 뽑거나. 엔진 내리는 것보단 이 나사산이 여기서 먹었었어. 대가리가 이 기름이 여기까지 들어왔잖아 벌써. 이제 촉이 있거든. 부러질 촉, 될 촉. 구독은 했나? 요즘에 용인점 공사하느라고 영상을 아예 못 찍었어요. 아예 못 찍고, 여지껏 보셨던 영상들이 공사 전에 찍었던 영상들을 보고 계셨던 거거든요. 요즘에 정신이 없어서 체력 관리하려고 요즘에 다이어트도 하고 뱃살도 넣고. 한 4년쯤 전에 내 영상을 보니까 젊더라고. 그 영상으로 다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젊어질 순 없지만 체력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전보다 술도 좀 덜 먹고 술 먹으려고. 자 6번까지 다 뺐어요. 요 케이블은 사실 그냥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좀 찝찝해서 문제 있는 것들은 좀 교환을 하고. 이게 왜냐면 배선들이 다 여기 납땜물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부 다 교환하는 건 약간 좀 비현실적이고, 이쪽에 3개 교환하고 이쪽 뭐 다음 프로 갈 때 나머지 교환을 하는 걸로. 다음 프로 갈 때쯤 되면 나랑 같이 죽을 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제 신품 플러그를 보면, 이게 보시 제품이고 아우디 정품은 아니에요. 아우디 정품은 아니지만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얘도 원래 보시 제품이거든요. 로버트 보시라고 그러죠. 로버트 형. 우리 로버트 형이 세상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 결국은 차를 오래 타면 모든 걸 새 걸로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면 처음에 바꿨던 게 또 고장나. 결론은 새 차가 제일 좋다. 그치. 새 차가 제일 좋지. 근데 이제 새 차는 수리를 안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가가 되는 단점이 생겨가지고, 보통 한 4년 정도 탄 차라고 하면 수입차든 국산차든 잔존가치가 30% 정도밖에 안 남으니까, 1억짜리 차가 4년 동안에 3천만 원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새 차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선뜻 주문하기가 어려운 거지 사실. 근데 또 이제 수리하는 스트레스를 받느니 새 차 산다 할 수도 있고. 그냥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 야 이것이 2번이 프로그 느낌이 별로 안 좋다. 이건 토크렌치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사산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면서 되게 뻑뻑하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토크렌치를 쓰는 게 의미가 있냐는 얘기지. 아 여기 다 집어넣고서 내가 지금 찾고 있네. 왜 하나가 없나 했어 지금. 여기서 너무 긴장을 해서 부러질까봐. 항상 플러그 조일 때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 아 스탠리 이렇게 영상에 나오면 광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좋더라고. 가격이 디월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 전동 임팩은. 캠핑 용품 때문에 스탠리를 알고 있었는데. 아 그래? 공구도 있는 줄 몰랐어. 공구 중에서 이 펜맥스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용 장비이기 때문에 내가 여지껏 쓰던 디월트 장비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지닌다고 보면 돼. 왜 갑자기 광고를 하고 있지? 진짜 돈 받은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네, 왜냐면 이제 공구를 안 써본 분들이 추천을 해달라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연장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는 마시고 SNL 봐. 오해는 마시고. 여기에 구리스 바르는 거는 몇 번 내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영상을 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엔진에 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열이 받았다 식었다 받았다 식었다 반복하다 보면 이게 안에서 고착이 돼요. 그래서 고착되지 말라고 그리스를 바르는 거고 일반적인 그리스의 경우에는 열 때문에 그리스가 말라버리니까 안 마르는 재질의 그리스를 발라주는 거예요. 최대한 종합플러그 나사산이나 이런 에어플러그 이런 부위에 발라주면 다음 작업자가 좀 편하겠죠. 물론 다음 작업자가 또 나일 가능성이 높겠죠. 인젝터 하나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 정품이 80만원이 넘어. 80만원이요? 응. 세트가 아니고 하나가요? 하나가 이 6기통이잖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로보트 형님이 계시잖아. 그래도 한 300 넘게 들어갔어. 이쪽은 전반적으로 잘 들어가네. 이 반대쪽에 요거는 인두를 갖고 와야 되는데 자, 이 부품은 요렇게 배선하고 이렇게 통째로 나오고 자, 요렇게 플라스틱 커버를 빼면 요런 형태의 고무가 나오고 이 고무는 요 부품이에요. 요 부품. 얘를 끊고 끊어서 연결하는 타입이야. 정품. 이게 플러그보다 더 비싸. 이게 플러그보다 금액이 한 1.5배 정도 더 비싸요. 이게 다음에는 알리껏 시켜놔서 놔둬야겠어. 이거 사실 알리껏 써도 되는 거잖아 이거는. 오, 근데 새거 느낌 좋다. 쾌감이 있는데 이거 들어가는데 알리껏 이 느낌 안 날 것 같은데. 알리껏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안 시켰는데 알리껏랑 비교할 수가 없네. 자, 6번 좀 선이 약간 원래 선보다 약간 긴데 상관없어요. 선 긴 거는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짧은 거보다는 훨씬 낫고 1544의 줄줄팔칠이에요. 1544의 줄줄팔칠.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바빠가지고 여기를 한번 못 오니 술 한잔 먹기가 힘드네. 어떻게 해?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할까? 많이는 안 먹고 나도 다이어트 중이라. 일단은 경고등을 지우고 자 이거 계속 들어가 있고 일단 예 자 시동 걸어봅시다. 시동을 일단 경고등은 사라졌고 원래가 경고등이 한번 지우면 며칠 갔어요. 안 나가 안 들어왔어. 소리 차이가 느껴져? 자, 닫으면 또 조용해질 이러는 거야. 자 오늘 수리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용인점 오픈하면 또 좋은 영상을 또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제가 언제 또 만들지 몰라.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짬나서 수리를 한 거고, 요즘에 제가 하루 일상이 하루 주행거리 한 200km씩 타요. 이게 기름 만땅 채우면 한 800km 정도 운행하거든요. 일주일을 못 타. 그 정도로 제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지라 기회가 되면 영상을 최대한 좀 빨리 만들어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당분간은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의점에서 봐요. 디젤차 냄새야. 아니 이게 매캐하거든. 오래돼서 인젝터가 안 좋고 그러면 뒤에서 눈이 막 시려. RPM 좀 높였으면 배기가스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좀 추후에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인점 오픈하고 용인점에 또 오야봉한테 또 부탁을 해봐야지. 여기까지 합시다. 세 자리야, 세 자리.